당달님 잘 치시지만 40점을 가기 위해 스스로 계산해야 될점 같은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그 예능감을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인터벌을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제각 돌리기를 조금 더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노마워 촉으로 시작합니다. 자, 촉구 설명 필요 없죠? 좋습니다. 아이고, 일단 두꺼웠는데 공은 맞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1점. 예의를 갖추면 몇점 플러스 해주나요? 몇점 플러스를 해줍니까? 100알을 시작해서 150알이 된다? 그럼 100알을 제외한 50알? 아니, 150알 곱하기 2000원이 아니라, 100알은 원래 받은 거니까, 빼고, 50알 곱하기 2000원. 그렇게 하는 거죠. 상금 지원. 좋습니다. 두 개씩. 자, 깊숙이 들어야 돼. 깊숙이. 깊숙이. 아, 앞돌려치기. 야, 이제 현명하게 치해버리네. 예, 좋습니다. 꽉차 있습니다. 자, 1대1. 좋습니다. 공 설명 좀. 등가속으로 스트로크 연습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속도를, 등가속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이렇게 속도를 낼 때, 그 숫자로 큐 스피드를 어느 정도 자기가 속으로 마음을 외우세요. 1, 2, 3, 4, 5. 요런 속도로 빨라지겠다. 마음을 먹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아, 그래서, 제가 좀 비밀로 하나 뭘 알려드리면, 우리가 샷 중에는 짬뽕 샷이 있고, 짜장면 샷이 있습니다. 짜장면 샷. 짜장면 샷이 있어요. 짜장면 샷. 짜장면 샷이 있는데, 짜장면 샷은 뭐냐면, 뒤로 백을 하면서 짜장을 외치는 거예요. 만약에 짬뽕이다. 그러면, 짬뽕! 이렇게 되겠죠? 짬뽕. 가속이 붙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짬뽕, 가속이 붙죠. 그게 아니라 뒤로 빼면서 짜장면, 짜장면, 이렇게. 그러면 등가속이 자동으로 됩니다. 예, 좋습니다. 자, 앞돌려치기, 회전을 생각보다 주고, 원래는 빼야 되는데, 가뿐하게 공을 끌어치겠죠? 3쿠션, 이지점으로. 이지점으로. 그렇죠. 예, 좋습니다. 아, 좋아요. 잘 친다. 예, 저는 당달입니다. 당달이에요. 당구 달인의 약자, 당달입니다. 간간이 보셨을 텐데, 못 보신 분들이 계시네. 아, 진짜입니다, 여러분. 짬뽕, 짜장면, 이 샷, 진짜. 이 샷의 비밀이 대박이 이거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짬뽕이 아니라 짬이 박자를 잘 시키세요. 짬뽕 이두 박자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빼면서 뺄때 짜장 짜장면 그렇지. 짜장면. 아,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러면 등가속이 자동으로 됩니다. 야, 1접근 붙었어. 1접근 붙었죠? 지금 확인하고 있죠? 1접근 붙지 않았으면 왜 확인하느냐? 구멍 넣어치기가 있거든요. 구멍 넣어치기가 있는데, 지금은 앞돌려치기를. 키스를 요렇게 접전이지만, 두꺼운 두께로 빼면서, 내공 위치는 요렇게. 요런 위치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두꺼운 두께로. 아, 진짜. 잘 쳤다. 근데 회전은? 회전은 너무 빠졌습니다. 오마오시도 짜장면이죠, 짜장면. 웬만한 샷은 다 짜장면입니다. 예. 간단해요, 여러분. 강하게 빠르게 밀어치거나, 큐스피드를 빠르게 내거나, 그리고, 빠르게 끌어치기를 한다거나, 그럴 때만 박자가 짬뽕으로 가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짜장면을 하시면 됩니다. 재미없어, 피닉스야. 그런 건.
타격이 아니라 짬뽕. 그러니까는 빠른 끌어치기. 끌어치기를 많이 하거나 밀어치기를 많이 할 때만 짬뽕. 나머지는 다 짜장면이에요. 여기서 좀 더 등가속으로 빠르게 붙이느냐 슬로우로 하느냐 이 차이죠. 등가속을 칠 때 백스윙은 느리게, 나갈 때는 빠른 거.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는 걸 등가속이라 그래요. 우리가 당구를 정말 등속으로만 칠 경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등속으로만 칠 경우는 없는데 웬만한 경우는 가속이 어느 정도 붙습니다. 좋죠. 아, 야, 이거 나오니? 이게 되니? 와, 비슷하게 가네. 와, 잘 쳤다. 그래도 안 맞았지만. 아, 양키찰리님 감사합니다. 당달님이 태양님 오마오시 치는 거 보고 브릿지 설명 보고 성공률이 많이 늘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당구를 어느 정도 다 칠 줄 알아도요. 30점 이상 되려고 하잖아요.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 기본기가 뭐냐? 내가 공의 스피드를 어떻게 다루겠다, 힘을 어떻게 다루겠다, 이런 마음. 그 마음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브릿지 모양이나 자세나 오른팔이 거기에 맞게 변해집니다. 그쵸? 브릿지는 힘이 없이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내 공에 힘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는 힘있게 잡으셔가지고. 당달님, 넣다 빼는 샷도 짬뽕인가요? 넣다 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들어갈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치고 난 이후의 동작이죠. 끝까지 팔로우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치고 나서 큐를 뒤로 뺄 건지 이 부분. 그러니까는 넣다 빼는 걸 우리가 보통 전문용어로 잽샷이라고 그러거든요. 잽샷을 하게 되면 공의 분리각이 커져요. 네.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완벽한 짜장면보다는 짬뽕샷에 가깝겠죠. 조금 넣다 빼는 방법은. 당달님하고 동갑이고 아들내미가 워낙 공부를 못해서 걱정입니다. 공부 뭐 중요하진 않지만. 예. 수현봉신님, 안되겠다. 이분은 그냥 강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수현봉신님이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해서 강퇴를 시켰고, 그 남자는 가랑님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구에는 흥미는 가지고 있는데 당구 선수를 시켜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레슨을 시키십시오. 레슨을. 그런데 너무 딱딱한 곳에서는 레슨을 하기를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뭐를 하더라도 재미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레슨을 하실 수 있고, 당구를 어느 정도 흥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공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놀게 좀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막 이 사람한테도 지고 저 사람한테도 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본인이 막 열받으면 그때 이제 그게 생기죠. 야, 나 이거 좀 이겨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때 돼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비전도 있습니다. 이제는 당구 선수가 나름대로 이미 아시겠지만. 그 오픈 브릿지는 뭐가 좋냐면 우리가 이제 전적으로 큐의 무게만을 가지고. 설태형님 먼저 인사 드리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큐의 무게만을 가지고 우리가 공을 치려고 할 때 가장 유리한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브릿지 자체를 아예 안 잡고 한 손으로 큐대를 그냥 저기 테이블 위에 걸쳐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 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이렇게 그냥 브릿지를 아예 안 잡고 큐대 그냥 그 댄방 위에 쿠션이 올려놓고 그냥 한 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럴 때 오른손이 가장 자유스럽고 편안하죠. 이걸 우리가 진짜 좋은 의미에
아니면 순수한 의미의 그 큐대 무게로 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가장 유사한 브릿지가 바로 오픈 브릿지예요. 그래서 브릿지를 만약에 잘못 잡게 되면 내가 오른손을 치는 거를 많이 방해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어떤 브릿지에서 오픈 브릿지를 쓰시나. 그렇지, 이 부분이 또 좋은 질문이 되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회전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노잉글리시로 제가 설명드렸던 평행이동법 투 뱅크샷을 칠 때, 그죠? 아니면 회전을 원팁 이내에서 정확하게 주고 칠 때 보통 그런 경우를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경우 노잉글리시에서 많이 써요. 노잉글리시에서 힘도 들이지 않고 입반사대로 공을 툭 갖다 놓을 때, 그럴 때 오픈 브릿지를 많이 씁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생각보다 앨범은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30만원 왔다갔다 하는 정도고, 1대1 레슨은 40에서 50 정도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정도인데, 뭐 네임밸류가 있거나 아니면 선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네, 간단한 답변이죠. 땡큐 막철18님이 물어보신 디펜스에도 비법이 있냐. 디펜스에도 비법이 있습니다. 디펜스를 하는 방법은 배우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몇 가지 기본 룰은 있어요. 공 두 개를 한쪽 방향으로 보내라, 아니면 뭐 하나의 공 붙어 있는 공은 치지 말아라, 아니면 뭐 1접구나 2접구의 위치를 단쿠션 중앙으로 갖다 놔라, 뭐 이런 몇 가지가 있긴 있죠. 혹시 후원 별풍 이거는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맨날 보는데 너무 공짜로 배워가서. 아, 침대는 네필드님, 그 화면에 방송을 들어가게 되면 그 채팅창 치는 왼쪽에 보면은 선물 박스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박스를 누르게 되면 그 별풍을 충전도 할 수 있고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별풍선 선물하기.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많이 배워가시는 만큼, 배워가시는 만큼 저기 뭐 후원해 주시면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대요. 생각보다 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이분이 그거구나. 선물 박스가 없으면 아이폰이구나. 아이폰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 침대는 네필드님, 그 아이폰은 방송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 왼쪽 하단에 그 뭐죠? 그 아이씨, 그걸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나? 아씨, 니제야 그거 좀 설명 좀 해줘야 되는데, 방송국으로 들어가면 돼요. 방송국으로 들어가가지고 방송국에서 그 당구 해커 방송을 닉네임을 누르기 아니다 닉네임이다 방송을 누르게 되면 따라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자, 뒤돌려치기 치나요? 당점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됐네. 예, 쪼갱님은 퇴사하셨습니다. 퇴사를 하셨어요. 자주 놀러 올 겁니다. 하루 한 게임, 게임비 한 달이면 30인데 레슨하는 거 강추드립니다. 같이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어떤 분은 27점, 안 받은 분은 21점. 당구 접근성이 좋아서 쉽게들 하시는데 꼭 레슨 받기를 바랍니다. 좋죠. 여러분 뭐든지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많이 틀려요. 샷을 할 때, 샷을 날릴 때 임팩트가 많이 없고 막음질 없는 샷을 주로 쓰는데 회전에 다 잘 안 먹어요. 임팩트 잘 쓰는 방법이 있을까요? 샷을 할 때 임팩트가 많이 없다, 힘을 안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왼손을 쓰는데 장문이 점점 늘어난다. 진짜
왼손을 쓰는데 치고 나서 왼손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치자마자 뭐 큐를 던져버리고 들어버리든. 좀 더 힘을 주시면 돼요. 공배치를 보고 길을 정하면 그 다음에 바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건가요? 원포인트를 잡는 건가요? 만약 원포인트를 잡는 거라면 그건 원포인트 잡는 그건 감으로 잡는 건가요? 아, 당구에는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과 체득으로 내가 하다 보니까 항상 이런 길로 가더라 라고 연습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물론 경험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애초에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이블 위에는, 그렇죠, 어떤 분이 잘 아시네. 또 시스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시스템을 비롯해서 많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일로 치러 가, 일로 가면 일로 간다라는 게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을 보고 우리가 3쿠션 어디 맞힐지, 그리고 3쿠션 맞힐지에 따라서 뭐 1쿠션 어디 맞힐지를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레슨이 필요한 것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몰라서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는 말이죠. 싸움의 기술. 나는 시스템 없이 감각으로 30점까지 치려고요. 예, 뭐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일단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진짜 30점이 되셨다 그러면 지금 그 싸움의 기술님이 치고 계시는 그 길 자체가 결국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대구의 당구 레슨을 받을 만한 그건 제가 몰라가지고 제가 추천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어느새 역전했네 노마워. 아 좋다, 지금 라인 좋다. 아 좋다. 아 아깝이. 자, 라인 좋았는데. 아이,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보이드님. 고수라고 해가지고, 고수니까 물어보는 거지, 뭐, 예? 나이 어린 사람도 많이 있고, 있죠, 규원님. 뭐, BJ 하시는 분들이 뭐, 20점 치고 22점 치면 이거 뭐, 방송 하겠어요, 이거. 아,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뭐 BJ님들 점수 정도 되면 하던 저랑 잘 안 쳐주고 그러지 않,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오늘 오시는 분들, 뭐 젊은 친구든 나이가 있는 친구든 물어보면은 그냥 뭐 다 알려줍니다. 다 알려드려요. 23살에 21점이면 30살 전에 30점 칠 수 있냐? 무조건 칠 수 있죠. 이런 질문은 좀 황당해도 무조건 칠 수 있어요. 답변드리죠. 자, Q 추천도 해드리죠. Q 추천은 지금 우측 어디 갔어? 아, 왼쪽 상단에 보면 고리나 복코테 Q라고 있죠. 예, 저 고리나 코리아 대표와 저희 땡큐 TV에서 합작해서 아주 저렴하게 내놓은 고리나 스트레이트 모델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우측 하단으로 문의 주시면 돼요. Q 구매하실 분들은. 예, 맞습니다. 고리나큐 판매 중입니다. 뭐 얼마큼 팔리고 있는지 뭐 어떤지는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긴 한데, 예. 저도 고리나큐입니다. 예. 고리나큐 진짜 좋아요. 거의 한정 판매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되면은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이미 1차 판은 한정판으로 팔아가지고 없었고 2차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몇 장으로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몇 시쯤 가면 BJ분들이랑 한 게임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방송을 저녁 9시부터 보통 새벽 2, 3시까지는 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는 일단 게임을 쳐드리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전에 오시든, 아니면, 그 이후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치시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뭐그 사이에 와가지고 왜 BJ님들은 왜 저희하고 안 쳐줘? 너무 고수니까 하점 잘안 쳐주는가? 저희가 가게를 하니까. 메이플 당구장 자체의 오픈 시간은 당연히 낮부터 하죠. 낮부터. 근데 이제 저희도 좀 방송하고 쉬고 저녁에 다시 나오고 그러게 하기 때문에. 자, 12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같은 나무라도 비틀림을 방지하고 원목 상대가 아니라 원목 상대가 아니라 이 상대를 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쪽으로.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상대라고 치고요. 이 원이 상대라고 쪼고요. 원래는 통인데 이걸 통이 아닌 이렇게 평면을 보게 되면 요렇게 쪽으로 이어 붙였어요. 요렇게 상대를 요런 식으로. 그럼 확실히 원목보다는 비틀림도 덜하고 힘이 강해지겠죠? 근데 요거를 12쪽을 갖다 붙이면 그거를 12쪽 상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뭐 8쪽 갖다 붙였다 그러면 8쪽 상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12쪽 상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제가 또 답변을 많이 드리니까 장문에 또 질문이 하나 더 올려줬습니다. 제가 답변을 또안 드릴 수밖에 없어요. 12쪽입니다. 12쪽. 어제 이어 분리각 문의드립니다. 8분의 1, 2, 3, 4, 5, 6, 7 분리각 가르침 감사합니다. 하단 당점으로 끌어질 때 두께별 분리각은 어찌 될까요? 스트로크의 차이가 있겠지만 반 두께 90도 이상 알겠는데 8분의 1, 2, 3 두께 끌어지기가 미리 감사합니다. 아, 예. 아, 아닙니다. 장문 괜찮습니다. 예, 근데 좀 질문 자체가 굉장히 그 일리 있는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 제가 답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레슨을 통해서 말씀드린 8분의 그 1에서부터 8분의 이제 4 두께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임팩트 없이 그냥 쳤을 때, 그냥 쳤을 때 일어나는 분리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아까 장문으로 질문 주신 분은 어떤 거냐면, 각도가 45도 이상, 뭐 예를 들어 80도, 90도 칠 때는 분리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는 타법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무회전으로 그냥 칠 때의 레슨과 지금 물어보신 질문에 대한 그 레슨이 별도로 달라요. 별도로. 별도로 달라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시면 돼요. 제가 레슨을 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아예 방법이 달라요. 두께를 맞추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레슨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드님, 제가 관통샷 한번 더. 예, 그렇죠. 시간대가 안 맞았나 봐요. 복습 한번 드릴게요. 관통샷은요, 앞에 브릿지를 짧게 하고, 큐거리요, 브릿지 짧게 하고, 오른손도 자기가 원래 잡던 지점보다 반뺨이랑 한뺨 정도 짧게 잡고, 백스윙은 약하게 하고, 백스윙은 약하게, 팔로우를 앞으로 많이 하면 됩니다. 힘있게. 간단하죠? 예, 제가 설명을 대충 드린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왼손 브릿지, 오른손 그립 짧게 잡으십시오. 그려놓고 백스윙은 줄이고 앞으로 많이 찌르면 됩니다. 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하우스랑 개인큐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개인큐를 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개인큐를 쓰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뭐, 기분 좋으라고? 자기 것만 갖고 있으니까, 뭐, 어떤 성의가 더 생기기 때문에 당구를 더 열심히 칠까봐? 정말 개인큐를, 정말 진짜 있어야 된다 하는 정말
정말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 살타형님이 가장 비슷한 답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막대기는요 그냥 막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큐가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나오는 큐가 아니에요. 일일이 다 하나로 가공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죠? 그러기 때문에 큐마다 무게도 틀리고 나무의 재질도 틀리고 약간씩 다 틀립니다. 나무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두께가 달라집니다. 두께가. 스쿼트 커브의 양이 달라져요, 여러분. 스쿼트 커브의 양이. 예? 개인 큐로 치다가 막 큐로 치면 두께가 안 맞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질을 빼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치던 큐로만 치면 어떻죠? 그렇죠. 일관성이 있죠. 두께를 겨냥하는 거에 일관성이 있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 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나무 재질도 비쌉니다. 목야마보다 쇠야마가 직진성이 더 좋습니다. 가지고 있는 탄성 정도에 따라 공의 구름 정도도 많이 틀립니다. 나무의 재질에 따라서 뻗어나가는 정도도 많이 틀립니다. 이런 미세한 것까지를 다 제외하고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두께예요, 두께. 항상 치던 큐로 치잖아요? 그러면 두께가 정확해집니다. 되셨죠, 여러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두께입니다. YUIKEO님 별풍선 10개 땡 큐 쌉싸. 아, 예, 감사합니다. 예. 1651번째 팬클럽 감사합니다. 그렇죠. 니저가 정확하게 안 해. 뻑뻑하게 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직하게 다니죠. 근데 너무 구름 간성이 없어도 문제인데 좀 뻑뻑하게 관리를 합니다. 요즘 추세가 그래요. 야,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조금 까먹을 수도 있고 하다 보면은 이게 채팅창이 올라가니까 조금 이제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좋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관통샷은 어떨 때 치는 게 좋느냐? 관통이 뭐죠, 여러분? 수구가 일적구한테 지지 않고 두껍든 얇든 수구가 일적구한테 지고 싶지 않을 때 관통을 하게 되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두께에 비해서 분리각이 점차 좁아지죠. 좀 좁아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공을 조금 뚫고 나가야 될 때, 그럴 때 좀 많이 쓰는 공이라고 보면 되죠. 테이블 위에서 길 위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 원래 두께랑 제가 한 게임을 치기로 했는데 우리 노마원님이 직방을 좀 잘 못 쳤어요. 그래가지고 당구가 부족한 거죠. 부족해. 그래가지고 조금 더 치고 싶기도 하고 이벤트가 지금 걸렸죠. 두께가 이기면 별풍선 1000개. 대신 노마오님도 그에 상관은 다음에 직방을 참여할 때 2회 무료 입장권 두 개를 걸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답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아까 또 어떤 분이 또, 아! 예, 여러분, 제가, 저기, 니저도 한번 잘 들어봐봐. 우리 두께님하고, 그리고 해커님하고, 안 계시니까, 제가 정말 솔직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비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저도 골이나 큐를 쓰고 있는데요. 골이나. 이 말 있죠, 여러분. 이 말. 네, 이 말. 이 말. 가성비,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많이 쓰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니저도 좀 참고해줬으면 좋겠는데 미안하지만 이 말 자체가 정말 싫습니다. 저는 이 가성비라는 말 자체가 정말 싫습니다. 예. 아, 예, 중고당근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는 아 땡큐 일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땡큐 일사님도 여기 와서 큐를 사가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싫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격이 저렴한 것 비해 성능이 좋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는요, 제가 정확한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Q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직진이 잘 되는 Q가 있어요, 여러분. 직진이 잘 되는 Q. 직진성이 좋죠. 직진성이 좋은 Q는요, 분리성, 그러니까는 꺾임성이 부족합니다. 옆으로 공이 잘 분리가 안 돼요. 실제 Q 중에 그런 Q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Q가 있어요. 저점장으로 나온 Q. 제가 그 브랜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꺾임성이 좋은 Q들은요, 그, 직진성이 잘 안 됩니다. 직진이 잘 안 돼요. 무사시란 Q가 왜 유명하느냐? 무사시란 Q가 유명한 이유는요, 직진도 잘 되고, 이렇게 직진도 잘 되고, 옆으로 꺾임도 두 개가 다 잘 됩니다. Q 성능 자체가 두 가지가 다 잘 됩니다. 그래서 무사시 Q가 저기 비싸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비싸고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비싸죠. 가격이 비싸죠. 고리나 Q는요, 여러분.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잘 되는 Q입니다. 다시 말해서 300만원 정도의 무사시 스트레이트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게 아니고요. 그냥 성능이 좋아요. 가격에 비해 성능이 좋은 게 아니고요. 가격 비싼 거하고 비교를 해봐도 성능이 좋다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진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성비가 좋아서 EQ를 구매한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최고의 Q는 당연히 무사시죠.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무사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거에 비례해서 직진성도 좋고 꺾임성이 좋은 무사시 계열의 그 Q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죠? 당연하죠. 당연히 구매했죠. 저 원래 뭐죠? 그 롱골이 썼어요, 롱골이. 그렇지, 이제야. 가성비 왔다라는 거지. 성능 자체는 뭐 200만원, 300만원 정도의 Q인데 진짜 가격이 저렴하잖아. 근데 이거를 대부분 가성비라는 말을 우리가 갖다 붙이면 가격이 싸가지고 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 말 자체가 난 굉장히 생각보다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냥 좋아, 저 Q는. 내가 그 갖고 있는 Q하고 바꾸고 싶다니까. 저는 고리나 Q 중에 150만원짜리 있어요. 그 흑단으로 된 거. 흑단으로 된 거를 쓰고 있습니다. 아, 설명을 너무 많이 드렸어. 진정성 느껴지죠, 여러분? 롱고니 Q 괜찮습니다. 롱고니 Q 아주 좋습니다. 아, 무사시 NDS 뭐 5 산체스 정도면은 제가 말하는 거에 합당한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거죠. 막 그 정도면. 아직 고리나 Q가 널리 알려지진 않아서 선수분들 중에는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쓰시는 분들이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플러스 7 어떤가요? 물어보셨는데요. 한박 Q는요, 여러분. 이거 뭐 그 Q를 절대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괜히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한박 Q는 꺾임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직진성이 조금 다소 좀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밭 회사에서 그 뭔가를 받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어요. 질문 쏟아지죠, 진짜. 고리나 나사지도 좋습니다. 왜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습니다.
머큐리큐는 안 써봤습니다. 싸고 좋은 거 여기 고리나 보커테큐 쓰시면 돼요. 꺾임성과 직진성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공이 직진으로 뻗는 거는 직진성이고 옆으로 꺾이는 건 꺾는 거죠. 앞돌려치기를 치려고 하는데 내 공 자체가 뒤에 있어요. 근데 이 적구가 지금처럼 흰 공이 있단 말이에요. 공을 쳤어요. 그럼 미세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공을 앞으로 뚫고 나가야 되죠. 이걸 직진성이라 그러죠. 그래야 공이 이렇게 길게 오는데 공이 여기서 옆으로 꺾여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길게 옵니까? 짧게 오죠? 그죠? 이런 게 큐 성능에 많이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고리나 코리아라고 사이트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그냥 보시면 돼요. 아 제가 쓴 거요. 방송 보고 구매하면 할인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재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많이 드린다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리나 코리아하고 저희하고 계약된 거는 지금 복고대 스트레이트만 하고 있기 때문에 고리나에서 필요한 뭐 어떤 큐를 사고 싶다 뭐 그거를 다 싸게 살 수는 없을지 싶습니다. 예 살타양님 맞습니다. 꺾임성 직진성은 어떻게 보면 상반된 말인데 치는 타법에 따라 큐가 다 받아준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예 정확한 얘기예요. 내가 어떤 그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행위가 나타나는 큐가 있고 못 나타나는 큐가 있지 않습니까? 형님이 그걸 안 쳐보셔서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다른 큐를 많이 안 쳐보셔서 그런데 그걸 다 받아주는 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뭐 개거품까지는 아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좀 답변을 이게 좀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시기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보이드18님 대회 카톡 지금 신청하신 거 아니시죠 혹시? 예전에 신청한 거죠? 본인이 하드TV 좋다, 미디엄이 좋다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완전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쳐보고 느낌이 있죠. 두 개를 다 쳐보셔야 돼요. 완전히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64쪽은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64쪽은. 아 이번에 출시됐다고? 그러면 모를 수 있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큐 사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좋죠. 왜 안 좋습니까? 큐가 200만원을 하는데 당연히 안 좋을 리가 없죠. 아이고 문디니 뭐야 이분 아이디를 조금 말씀드리기가 전에 문디님 아이 문디 문님 후원 5만원 땡 후원 5만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열심히 해주시니까 또 마음으로 보답을 또 해주시네. 아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디움은 공과 TV 붙어있는 접촉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느낌 좀 붙어있는 느낌이 나고 좀 하드한 거는 치자마자 좀 튕겨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차이가 있죠. 그렇죠.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모를 수 있는데 140쪽 상대가 새로 나왔는가 봐요.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우라나 학구를 많이 끌어쳐야 할때 Q 성능에 따라 좀더 편하게 끌수 있는 게 있겠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당연히 있습니다. 네, 형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십시오, 형님. 진짜, 예, 고생하십시오. Q 성능 자체가 조금 부들부들한 Q들은 끌어치기나 밀어치기가 잘 되는데, 너무 힘이 강한 Q들은 공이 빨리 앞으로 쏴지기 때문에 뒤로 저기 끌어치는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랭님이 질문 주셨는데, Q 성능 자체가 조금 부들부들해야 끌어치기, 밀어치기가 좀잘 됩니다. 그렇죠. 목 조인트도 끌어치기가 편하고요. 자, 너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해서 공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못 드렸어요, 지금. 원래 공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닝수가 생각보다 좀 많이 간것 같아요. 자, 이 공은 뒤돌려치기, 빗겨치기, 5 쿠션으로 들어오면 되죠. 일적구를 생각보다 얇게 처리해야 돼요. 그래야 키스가 이쪽으로 빠지죠. 지금처럼. 그렇죠? 이 부분이 실력입니다. 지금 두께씩 키스 빠지는 거 봤죠? 지금처럼 이게 여기서 맞고 밑으로 쳐져서 위로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는 테이블의 차이예요. 그렇지. 위드스파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디님이 물어보시죠. 인생 게임 에버가 어떻게 되나요? 인생 게임 에버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한 3점 정도 돼요, 3점 정도. 에버 3점 정도 돼요. 아까 해커님처럼 뭐, 저 35점을 뭐, 5이닝에 끝내고 이런 경기는 해본 적이 없고요. 네, 레슨 원주당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원주당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사님. 근데, 죄송하지만 더 이상 지금 레슨은 이제,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받고 김연아님 구독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아예, 김연아님 감사합니다, 구독. 야, 접전이다, 지금. 자, 26. 자, 노마오님이 28점이니까 5점 남고, 4점 남고. 그립 잡는 노하우. 그립 잡는 방법은요, 여러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야 되네. 그립 잡는 방법은 노하우가 아니라요. 그, FM이에요, FM.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처럼. 자, 요 안쪽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보이시나?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립 잡는 방법은요, 기본적으로 큐를 중지와 약지 위에 지금처럼 얹혀놓습니다. 중지와 지금처럼 엄지에 약 얹혀놔요. 그래놓고, 나머지 부분은 계란을 오마주듯이 지금처럼 가볍게 지금처럼 치면 되고요. 처음에 초심자들은 이 엄지가 이렇게 많이 꺾이실 거예요. 조금 치다 보면 이렇게 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시 한번 중지와 약지 위에 큐를 이렇게 얹혀놓고 나머지 부분은 계란을 지시듯이 친다. 이렇게 해놓고 어느 정도 손가락과 손바닥이 큐에 좀 맞닿아 있다. 약간 힘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펌 그립. 공을 관통을 한다거나, 공을 조금 힘있게 꺾고 싶을 때는 조금 꽉 잡고, 예를 들어 뭐 3단을 친다거나, 공을 날렵하게, 아니면 얇은 두께로 끌어친다고 할 때에는, 지금처럼 약간 공간을 띄워서 가볍게 치는 뉴트럴 그립으로 지금처럼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끝났네요. 아, 끝났습니다. 자, 두께님 이기셨죠? 네, 네. 오사리. 6.54발입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 좋습니다. 야. 제가 여기 앉으니까, 솔로로 앉으니까, 네. 질문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만만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당달 선생님이 워낙 착하니까. 예. 제가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만만해가지고, 야,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대요. 좋습니다. 여러분, 만만하면 좋은 거죠, 뭐. 예, 3단 칠땐 가볍게 잡으세요. 3단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공이 여기 있고, 내 공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있는 3단이 있고, 내 공의 기울기가 지금처럼 없는 3단도 있죠. 내 공의 기울기가 있는 3단은 상단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공이 이렇게 휘어 다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볍게 지시면 되고, 수구와 일목적구의 기울기가 없는 경우에는 중하단으로 쳐야 되니까 힘있게 쳐야 되죠. 이런 3단은 힘있게 지시면 됩니다.